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졌죠. 1년의 절반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6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씨앗들을 나눠 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많이 나눔을 못 해드렸습니다. 전호 씨앗을 조금 나눔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봉투에다가 이런 밥 먹는 스푼 한 스푼을 넣어 봤더니 500알 이상 한 600알 정도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전호 구입하시려면 200알에 5,000원입니다. 배송비 포함하고 하면 뭐 한 7,000원, 8,000원 정도 들지 않겠어요? 유튜브 들매곡간 구독자시면서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에 가입되신 분들이라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 구독자니까 제가 우편으로 요거 한 봉지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산나물 유튜버이기 때문에 내가 텃밭에다 조금씩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요 씨앗을 나눔해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건강하게 사시려고 나물 같은 거 산야초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들매곡간을 많이 봐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언제든지 씨앗이 생기면 나눔해 드린다고 약속을 했고요. 1순위로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갖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들매곡간 제 얼굴 나오는 사진 아래쪽에 보면 멤버십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눌러서 비용을 지불하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마음 놓고 영상 촬영하고 이런 산야초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런 이제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멤버십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언제든지 이 씨앗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나눔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씨앗뿐만이 아니고 모종도 제가 언제든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1순위로 나눔해 드립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올해 씨앗을 받아서 파종을 했는데 실패를 하셨다. 내년에 또 나눠 드릴 겁니다. 후년에도 또 나눠 드릴 거예요. 성공할 때까지 제가 나눔해 드립니다. 종근이 생기면 종근도 나눔해 드립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갈 거고요. 그 외에 일반 구독자님들이나 밴드 구독자님들에게는 선별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소통 많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씨앗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는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번 이 전호 씨앗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에 가입하시고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공지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거주지역 출생연도 반드시 입력하셔야 나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지키지 않는 분들은 씨앗 나눔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에 가입하시고 거주지역 출생연도 표시하신 후에 1대1 대화창으로 저한테 요청하시면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 씨앗 나눔, 이 모종 나눔은 밴드를 통해서만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상에서 제가 나눔을 진행을 했더니요. 전혀 소통도 안 하면서 나눔 때만 와서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밴드에서 이제 계속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제가 밴드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설명란에 보시면 유튜브 들매곡간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입을 하셔서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은 하시되 거주지역 출생연도 반드시 기입하시고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일반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호 씨앗뿐만이 아니고 제가
저기 풍기의 유중룡 선생님 댁에서 산마늘 씨앗도 조금 채종해 왔습니다. 산마늘 씨앗이 정선이 되면 다 이제 마무리가 되면 요거 끝나고 산마늘 씨앗도 또 멤버십 회원들 우선으로 나눔해 드리고 우리 일반 회원님들한테 나눔이 돌아갈 수 있으면 조금씩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호 씨앗은 휴면타파를 해야 되는 씨앗이기 때문에 제가 나눔해 드리면 나눔을 받자마자 바로 파종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의 습기가 있는 곳에 바로 파종을 하셔야 내년 봄에 발화가 됩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 가을까지는 다 파종을 하셔야지 내년에 새싹을 올리고 후년부터는 전호를 맛보실 수가 있지, 아끼신다고 내년 봄까지 놔뒀다가 파종을 하면 발화율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나눔 받으면 바로 파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씨앗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 아래쪽 설명란에 링크 있습니다. 밴드에 가입하시고 가입이 돼 있으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거주지역 출생연도를 꼭 기입을 하셨는지 표시를 하셨는지 확인하시고 저한테 1대1 창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누구라도 이 조건에 충족하면 전호씨앗 한 봉지씩 다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